안녕하세요. 행복한 바오밥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게임은 빅몬스터입니다. 여러분들은 두 라운드에 걸쳐 미지의 행성을 탐험하게 되는데 이때 획득한 점수 총합에 따라 승자가 결정됩니다. 빅몬스터는 실시간으로 자신의 손패에 있는 타일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재빠르게 남은 손패를 다른 플레이어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같은 편을 돕거나 상대편을 방해할 수 있는 혁신적인 드래프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성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빅몬스터에는 양면 원형 게임판 1개, 몬스터 타일 126장, 돌연변이 타일 24장, 앞면이 탐험가이고 뒷면이 우주선이 타일 17장, 임무 토큰 38개, 선 플레이어 마크 1개, 참조 카드 4장, 그리고 점수 기록용지 1부가 들어있습니다. 양면 원형 게임판에 그려진 마크를 잘 확인하시고 개인전 혹은 팀 대항전으로 플레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몬스터 타일에는 5 플러스가 그려진 타일이 40장이 들어있는데 5, 6인용 게임에서 사용하시고요. 달팽이 타일이 그려진 몬스터 타일 6장과 탐험가 타일 5장은 어느 정도 게임에 익숙해지시고 나면 함께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임무 토큰은 개인으로 사용할 때와 팀 대항전으로 사용할 때가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잠시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게임 규칙을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형 게임판 양면에 표시된 개인전, 팀 대항전 표시를 확인하여 게임판을 적당하게 놓습니다. 그리고 돌연변이 타일을 종류별로 구분해서 보드 옆에 놓습니다. 그리고 각자 탐험가 타일 두 개씩을 가지고 한 면은 앞면이 보이도록 자기 앞에 놓고 한 면은 우주선이 보이도록 놓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는 인원수에 맞게 타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전 기본 게임과 팀 대항전에서는 게임하는 인원당 20장씩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4인 기준에서 80장을 사용하고 5인 이상 게임할 때는 타일 뒷면에 5 플러스가 그려진 타일을 추가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릴 게임 예시는 3인 기준 설명이기 때문에 5 플러스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인 게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60장의 타일을 사용하게 될 건데요. 매뉴얼에 표시된 타일 20장을 제거하여 총 60장의 타일만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타일 60장을 이렇게 10장씩 더미를 만들어서 총 6개 더미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제 각 플레이어는 더미 하나씩을 받고 자기의 우주선에 하나씩 놓습니다. 그리고 남은 더미는 잠시 옆으로 치워둡니다. 마지막으로 게임판에 임무 토큰 배치를 해야 하는데 일단 기본 임무 토큰을 배치한 후 나머지 지형에는 어떤 임무 토큰을 사용할지 선택합니다. 빅몬스터 게임을 처음 해보신다면 일단 이 임무 토큰 네 가지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이후 게임에서는 매뉴얼에 있는 지형별 타일 묶음 중 원하는 것을 골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빅몬스터에는 세 가지 게임 모드가 있습니다. 4명이나 6명이 플레이하는 경우 2명이 한 조를 이루어 팀 대항전으로 진행하는 방법과 3명에서 6명이 개인전으로 진행하는 방법, 그리고 2명이나 3명이 기본 게임과 다른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변형 드래프트 규칙이 있습니다. 우선 개인전 기본 규칙으로 게임을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은 총 2라운드로 진행되며 각 라운드는 9턴씩 진행합니다. 각 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진행자가 시작을 외치면 모든 플레이어는 동시에 자기 우주선에 있던 타일 더미를 손으로 가져온 뒤 원하는 타일 한 장을 골라 자기 앞에 뒷면으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즉시 나머지 타일들을 비어있는 다른 플레이어의 우주선 위에 놓습니다. 타일 더미를 자신의 우주선 위에 놓을 수는 없지만 이미 모든 다른 플레이어의 우주선에 타일 더미가 놓여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자신의 우주선 위에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플레이어가 타일 더미를 우주선 위에 놓고 나면 각자 골라두었던 타일 한 장을 앞면이 보이도록 뒤집어 자신의 탐험 구역에 배치합니다. 타일을 배치할 때는 자신의 탐험가 타일이나 이전에 배치해 놓은 타일과 인접하게 놓아야 하며 배치한 타일을 옮길 수는 없습니다. 꼭 몬스터가 바닥에 발을 딛고 서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크리스탈이 완성되는지에 상관없이 놓을 수 있고 다른 종류 몬스터 타일과도 나란히 붙여 놓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변종 몬스터가 방사선 몬스터가 발사하는 보라색 광선에 연결되면 즉시 돌연변이로 변신합니다.
해당 변종 몬스터에 맞는 돌연변이 타일을 가져와서 원래 타일이 덮이도록 올려놓습니다. 만약 두 번째로 변신하게 되면 올려놓은 돌연변이 타일을 뒷면으로 뒤집어 놓습니다. 이렇게 타일 배치를 마치면 각 플레이어는 임무 토큰을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개인 임무 토큰은 자신의 탐험 구역에 놓인 타일만을 가지고 조건을 확인하고 임무를 달성했다면 즉시 해당 임무 토큰을 가져옵니다. 만약 같은 턴에 여러 플레이어가 임무를 동시에 달성했다면 여분의 임무 토큰을 사용하여 모든 플레이어가 함께 점수를 받습니다. 이렇게 임무 토큰 조건을 확인하고 나면 한 턴이 끝나고 다시 진행자의 신호에 따라 새로운 턴을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9턴을 진행하여 플레이어의 우주선 위에 타일이 한 장만 남으면 라운드가 끝납니다. 남은 타일을 한쪽에 치워두고 다음 라운드를 준비합니다. 게임 준비 단계에서 만들어 놓은 타일 더미 한 개를 자신의 우주선 타일 위에 놓고 첫 번째 라운드와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라운드를 진행합니다. 시작! 특별 규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게임 시 플레이어가 타일 더미를 자신의 우주선에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뿔난 용 토큰을 받습니다. 같은 라운드 도중 다른 플레이어가 또 똑같은 상황이 된다면 뿔난 용 토큰을 넘겨받습니다. 그리고 각 라운드 종료 시 마지막으로 뿔난 용 토큰을 가진 사람은 토큰을 뒤집어 보관합니다. 이후 게임 종료 시 마이너스 5점으로 계산합니다. 두 번째 라운드를 9턴 동안 진행하고 나면 게임이 끝납니다. 이때 모든 플레이어의 탐험 구역에는 타일 18장이 배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최종 점수 계산을 하기 전에 감점 임무 토큰을 누가 가져갈지 먼저 결정합니다. 각자의 탐험 구역에 있는 사망 몬스터와 룬 몬스터의 수를 모두 더하여 가장 적은 플레이어가 감점 임무 토큰을 받습니다. 여러 플레이어가 동점이라면 해당 플레이어들 모두 감점 임무 토큰을 받습니다. 이제 최종 점수 계산을 진행합니다. 점수 기록 용지에 이름을 적고 각 항목별로 점수를 계산하여 최종 점수를 계산합니다. 개인전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플레이어가 승리하고 동점이 있다면 빅 몬스터 점수가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빅몬스터 팀 대항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빅몬스터 팀 대항전은 4명이나 6명이 플레이할 수 있고요. 2명이 한 조를 이루어 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4명이서 플레이할 때는 5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타일 80장을 사용하고 6명이 플레이할 때는 5 플러스 타일이 포함해서 총 120장 타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세팅은 개인전과 유사하지만 일단 원형 게임판을 팀 대항전 표시가 있는 쪽으로 배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임무 토큰 배치가 달라지는데 임무 토큰에 팀 임무 토큰과 개인 임무 토큰이 있어서 일단 먼저 팀 임무 토큰을 아래에 깔고 피라미드 모양으로 그 위에 개인 임무 토큰 한 개를 쌓아주시면 됩니다. 감점 임무 토큰의 경우에는 팀 임무 토큰 두 개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팀 대항전에서는 플레이어들이 자리 배치를 할 때 같은 팀원끼리는 나란히 앉지 않도록 합니다. 4인 팀 대항전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팀 대항전 진행 중에도 개인전과 마찬가지로 조건을 만족했다면 개인 임무 토큰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개인 임무 토큰을 가져가면 그 다음부터는 팀 임무 토큰을 가져갈 수 있는데 같은 팀원이 가지고 있는 해당 타일 개수를 모두 합하여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해당 임무 토큰을 같은 팀원이 모두 하나씩 받습니다. 팀 대항전에서는 팀별로 팀원들이 보유한 사망 몬스터와 룬 몬스터의 수를 모두 더합니다. 총합이 가장 낮은 팀의 팀원 모두가 감점 임무 토큰을 받습니다. 동률일 경우에는 해당하는 팀의 팀원들 모두가 감점 임무 토큰을 받습니다. 만약 모든 팀이 동률이면 아무도 감점 임무 토큰을 받지 않습니다. 팀 대항전이 끝나게 되면 개인전과 마찬가지로 점수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각 점수 계산 후 팀원 중 낮은 점수를 얻은 플레이어의 점수가 각 팀의 최종 점수가 됩니다. 만약 이 팀 최종 점수가 같다면 낮은 점수를 얻은 플레이어 외에 더 높은 점수를 얻은 플레이어 점수를 비교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플레이어의 점수가 더 높은 팀이 승리합니다. 만약 이 점수도 같다면
각 팀의 빅 몬스터 점수를 합하여 빅 몬스터 점수가 더 높은 팀이 최종 승리합니다. 다음으로 2인 변형 드래프트 게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실시간 드래프트 규칙을 사용해서는 2인 게임을 즐길 수 없기 때문에 2인 플레이를 위한 변형 드래프트 규칙이 있습니다. 이 변형 규칙을 활용하여 개인전 3인 게임도 다른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데 일단 먼저 2인 게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세팅은 개인전과 동일합니다. 다만 몬스터 타일은 5플러스가 표시된 타일을 제외한 80장 전체를 사용하고 그 타일을 잘 섞어서 4장씩 20개 더미로 만들어 놓습니다. 탐험가 타일 중에서 검은색 우주복을 입은 탐험가가 그려진 타일 2장을 제거하고 2장씩 나눠 가진 뒤 그중 한 장을 골라 가지고 한 장은 버립니다. 2인 게임은 총 20턴을 진행하며 라운드는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선 플레이어를 정해서 그 사람이 선 플레이어 마커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선 플레이어는 매 턴마다 바뀌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턴에 선 플레이어는 타일 더미 20개 중 하나를 골라 몬스터 타일 4장을 펼칩니다. 선 플레이어는 이 4장 중 한 장을 골라 가져오고 다른 한 장을 골라 버립니다. 다른 플레이어는 나머지 타일 2장 중 한 장을 골라 가져오고 남은 한 장은 버립니다. 그리고 선 플레이어 마커를 넘겨봤습니다. 가져온 타일을 배치하는 규칙은 기본 게임과 같습니다. 두 번째 턴에는 선 플레이어가 타일 더미 2개를 골라 몬스터 타일 총 8장을 펼쳐놓습니다. 선 플레이어는 먼저 공개한 타일 모두 2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그중 하나를 가져온 뒤 다른 한 장을 버립니다. 다른 플레이어는 그 모둠에서 남은 타일 2장 중 한 장을 가지고 남은 한 장을 버립니다. 그리고 또 선 플레이어 마커를 넘겨봤습니다. 이제부터 선 플레이어는 항상 새로운 타일 더미 하나를 골라 타일을 펼쳐서 새로운 타일 모둠을 만듭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타일 4장씩 두 모둠이 항상 펼쳐져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20턴을 진행한 뒤 게임이 끝나면 각 플레이어의 탐험 구역에는 탐험가 타일과 함께 총 20장의 몬스터 타일이 있을 것입니다. 점수 계산 후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한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다음으로 3인 변형 드래프트 게임 규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인 변형 드래프트 게임은 기본적으로 2인 변형 드래프트 게임과 유사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몬스터 타일 5플러스 타임 포함해서 총 120장을 사용합니다. 이 120장의 타일을 6장의 타일로 구성된 타일 더미 20개로 나눠놓습니다. 2인 변형 드래프트 게임과 마찬가지로 검은색 우주복을 입은 탐험가 타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2회 게임 세팅은 2인 변형 드래프트 게임과 동일합니다. 3인 변형 드래프트 게임에도 2인 변형 드래프트 게임과 마찬가지로 라운드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며 총 20턴을 진행합니다. 선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며 순서를 진행하며 첫 번째 턴에 선 플레이어는 20개 타일 더미 중 하나를 선택해 몬스터 타일 6장을 펼칩니다. 2인 변형 드래프트 게임에서 마찬가지로 6장 타일 중 한 장을 선택해 가져오고 다른 한 장을 선택해 버립니다. 다음 플레이어는 남아있는 4장 중 한 장을 선택한 뒤 또 다른 한 장을 선택해 버립니다. 마지막 플레이어는 남아있는 2장 중 한 장을 선택해 가지고 마지막 하나는 버립니다. 타일 배치 규칙은 역시 기본 게임과 같습니다. 두 번째 턴 역시 첫 번째 턴과 마찬가지로 타일 더미 중 하나를 선택해 6장을 펼치고 선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며 타일 한 장을 가져오고 한 장을 버리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세 번째 턴에는 타일 더미 두 개를 선택해 각 6장씩 몬스터 타일 총 12장을 공개합니다. 선 플레이어는 공개된 두 타일 모둠 중 하나를 선택해 그중 한 장을 가져오고 다른 한 장을 골라버립니다. 다음 플레이어는 그 모둠에서 한 장을 가지고 다른 한 장을 선택해버립니다. 마지막 플레이어는 남아있는 두 장 중 한 장을 선택하고 마지막 하나는 역시 버립니다. 이후에는 턴마다 새로운 타일 더미 하나를 골라 몬스터 타일 6장을 추가로 공개하며
게임 공간에는 항상 6장씩 두 모둠의 몬스터 타일이 펼쳐져 있도록 합니다. 기본 게임과 마찬가지로 펼쳐진 몬스터 타일이 없으면, 즉 20번째 턴까지 모두 진행하고 나면 게임이 끝납니다. 이제 각 몬스터 타일 종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몬스터 타일은 총 7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얼음 몬스터가 있는데, 얼음 몬스터는 변종 몬스터와 방사선 몬스터로 나뉩니다. 변종 몬스터는 기본적으로 점수 1에서 4점을 가지고 있으며, 방사선 몬스터를 통해 더 높은 점수를 가진 몬스터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변신을 위해서는 방사선 몬스터가 발사하는 보라색 광선이 향하는 방향에 변종 몬스터가 정확히 인접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용암 몬스터 타일이 있습니다. 용암 몬스터 타일에 있는 용은 점수 1점에서 3점을 가지고 있으며 각종 크리스탈 조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각 크리스탈을 완성할 때는 크리스탈 종류에 따라 2점에서 10점의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게임의 주인공인 빅 몬스터가 있습니다. 빅 몬스터를 발견하려면 타일 두 장이 필요합니다. 빅 몬스터 타일은 왼쪽 타일과 오른쪽 타일 두 종류로 나뉘어 있어서 한 장 각각 왼쪽 타일이나 오른쪽 타일 각각은 1점밖에 안 되지만 두 타일이 합쳐지면 11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늠 몬스터 타일입니다. 늠 몬스터 타일은 전체 몬스터 타일 중에 총 5장밖에 안 들어있지 않습니다. 대신 많이 모으면 더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타일 한 장을 모았다면 2점밖에 안 되지만 타일 두 장일 때는 합쳐서 8점, 타일 세 장을 모았다면 총 18점, 타일 5장을 다 모았다면 총 50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게임 종료 시 추가 점수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초원 몬스터 타일이 있습니다. 초원 몬스터 타일 종류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막 몬스터 타일입니다. 사막 몬스터 타일은 그 자체로는 아무 점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막 몬스터 타일을 통해서 사막 임무 토큰과 같은 임무 토큰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임무 토큰은 5점이지만 사막 임무 토큰은 10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룬 몬스터 타일이 있습니다. 룬 몬스터 타일도 사막 몬스터 타일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얻을 수 있는 점수는 없지만 룬 몬스터 타일에 있는 크리스탈 조각을 완성해서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탐험가 타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탐험가 타일은 게임을 시작할 때 플레이어가 선택하게 되는데 선택한 탐험가 타일에 따라 게임이 끝났을 때 추가 점수를 얻거나 아니면 게임 중에 특별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탐험가 타일은 총 12종류가 있고 그중 검은색 우주복을 입고 있는 탐험가 타일의 경우는 4, 5, 6인 게임 시에만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달팽이 그림이 그려진 특별한 타일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몬스터 타일들을 사용하게 되면 그 종류의 기본 타일을 빼고 달팽이 타일을 넣어 사용합니다. 달팽이 그림이 그려진 초원 몬스터 타일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기존 사용하던 초원 몬스터 타일 중에서 하나를 빼고 대신 이 타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탐험가 타일에도 마찬가지로 달팽이 그림이 그려진 타일이 있는데 이것도 몬스터 타일과 마찬가지로 기존 탐험가 타일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빅몬스터 게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